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해바라기 꽃을 간단하게 그려볼 건데요. 우선 제가 밑칠을 미리 좀 해놓은 상태고요. 배경색이랑 그리고 해바라기 줄기 부분을 좀 약간 회화적인 느낌으로 자유롭게 붓 끝과 그리고 나이프를 사용해서 얇고 굵은 그런 선적인 면을 먼저 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꽃잎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윗색이 외돈외시이기 때문에 밑에 색이랑 막 이렇게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두껍게 올립니다. 어느 정도 밑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밝은색 꽃이파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가 두껍게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꽃잎파리를 올릴 때 밑에 색이랑 많이 겹치지 않게 주의하면서 이렇게 올리면 좋습니다. 붓끝에 이렇게 물감이 거의 덩어리째 찍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해바라기는 자세히 보면 속에 씨앗 부분이 약간 황토색 빛이 돌면서 이렇게 노랗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황토색의 느낌을 먼저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경계를 만들겠습니다. 반다이크 브라운에다가 퍼먼트 오렌지 컬러를 섞어서 약간 밝은 갈색의 느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붓끝을 이용해서 군데군데 꽃 수술 부분을 터치 삼아서 이렇게 찍어주고 있거든요. 앞에 해바라기 꽃새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속에 경계선 부분은 그냥 반다이크 브라운을 진한 상태에서 툭툭 올려주는데 외돈외시다 보니까 되게 미끄럽네요. 속에가. 천천히 올리다가 너무 뭉개지는 것 같아서 제가 나이프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보이시죠? 되게 뭉개지는 거. 이럴 때는 방법이 되게 밑에 색을 쓸어서 옆으로 옮긴 다음에 윗색을 이렇게 덧 칠을 해주거나 아니면 톤의 변화를 좀 극명하게 내주면 올라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색이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면 더잘 올라가겠죠. 티타늄 화이트에다가 방금 만들어 놓은 옐로우 빛에 살짝 좀 밝은 톤을 올릴게요. 이렇게 슬쩍슬쩍. 그 톤 윗부분에만 살짝 덩어리 지는 느낌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붓을 얇은 붓을 쓰시면 좋고요. 그 톤이 좀 예쁜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뾰족한 터치감이 나오는 듯한 터치로 이렇게 많이 씩 뜨면 좋아요. 주변에 약간 화사해 보일 수 있게 찍어줄게요. 안개꽃 같은 느낌으로.
이게 쓰는 게 아니고 톡톡 치는 거,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뭔가 덜 됐지만 좀돼 보이는 듯한 그런 터치감을 약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르고 또 위에 찍고 톤 변화 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림이 밀도가 되게 많이, 그러니까 레이어가 쌓여서 중첩돼서 밀도 있는 느낌의 유화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가 아니에요. 완전히 화이트는 아니고요. 좀 전에 티타늄 화이트에다가 주변에 옐로우색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섞어서 톡톡톡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약간 저는 약간 포인트를 주고 싶네요. 너무 노란색인 것 같아서 퍼머넌트 오렌지 컬러를, 카드뮴 오렌지도 괜찮거든요. 그 색을 이렇게 좀 거의 그냥 원색을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툭 살짝만 뾰족하게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주로 다 하지 않고요. 앞에 있는 해바라기만. 터치 위주로 스며시 살짝 쓸어 담기듯이 올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뭐 꽃다발 같은 느낌의 전체적인 그런 해바라기와 잔꽃, 안개꽃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기본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자잘한 것들을 먼저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메인이 되는 그런 꽃들 위주를 이렇게 마지막에 터치와 톤 변화, 그리고 레이어를 좀 주면서, 여러분들이 마르고 또 올리고를 반복하시면 그림이 좀더 다채롭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